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오늘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현직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처우 개선비나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해당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원생이 늘어나면서 통합 어린이집으로 발돋움하려는 곳에서도 담임을 맡게 되는 분들이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취득하려고 하시죠. 이렇게 수당 체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위해 본인의 스펙업을 노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꼭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발급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 우선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해졌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그리고 장애영유아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아동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2018년도 3월 1일부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필수적으로 만 3세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는 자격을 갖춘 교사를 꼭 배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근무 환경이 마련되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취득하는 분들은 각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반 담임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다양한 지식 습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 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일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마 관련 공문을 통해서 이 차이점을 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0 보육사업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3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중간에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자격 소지자 중에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근무자로서 장애아 반 담임 교사를 맡고 있다면 지원비로 30만원, 장애아 반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 교사라면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면서 소문이 확산되었고, 이 덕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많이 찾아보셨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사실 현직 보육교사 분들이 취득하기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이미 자격 요건으로서 보육교사 2급 이상을 취득하는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교과목 8가지 이상을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12년 8월 4일 이전에 대학교를 입학했거나 편입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수한 과목 중에서 평균적으로 3과목에서 5과목은 일반 유아, 아동 보육 과목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많게는 7과목 이상 겹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겹치는 과목이 있다면 해당 과목을 제외하고 남은 과목만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수 과목은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 많은 편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학습 부분을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려운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과목이 아예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 한 학기 만에 수강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을 채웠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는 건데요. 신청인 구비 서류는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출력본 1부, 반명함 사진 1부. 이거는 온라인으로 첨부를 할 거기 때문에 파일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 만원이에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방금 말한 3번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자격증 신청 과정을 거치고 수수료까지 납부하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에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 보내주시면 끝이 나는데요.
자격 확인서는 신청하고 2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이상 여기까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부분이 해결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하실 수 있는 과목표와 여러 가지 정보들은 설명란에 추가를 해둘 테니까 설명란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